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내가 제일 아끼는 곰돌이 인형. 비록 좀 꼬질꼬질하지만 그래도 난 곰돌이가 난 제일 좋아. 곰돌아 같이 떠있자. 우리 곰돌이 재밌게 논다. 같이 떠있자. 곰돌아 오늘은 아주 재밌는 놀이를 할 거야. 바로 너를 터뜨리기 놀이지. 바로 이렇게 TNT를 설치해서 너를 바로 이렇게 터뜨릴까 말까. 아유, 설치할까 말까? 설치할까 말까? 당연히 안 설치하지. 우리 곰돌이가 얼마나 소중한데. 우리 곰돌이는 절대 터뜨릴 수 없어. 왜 이렇게 몸이 흔들려? 전화 왔구나. 태택 있네. 태태가 왜?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자고? 아, 그래도 되는 거야? 그럼 당장 들고 가야겠다. 같이 가자, 곰돌아. 태태가 기다려, 금방 갈게. 곰돌아, 넌 나의 가장 소중한 곰돌이 인형이야. 난 평생 너를 지켜줄 수 있어.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같이 나랑 평생 놀자. 맹구 태태기네 집 놀러 간다. 태태가 태태가 맹구 여기가 아닌 것 같다. 옆집인가 보다. 태태가 태태가 아이 정말 맹구야. 태태가 그럼 왜 거기서 나와? 아이 몇 번 알려줘야 돼. 우리 집 1층이라고 1층. 까먹었다. 아이 정말 넌 바보 같아. 빨리 들어가. 들어갔다. 야 맹구야. 너 오늘 내가 장난감 갖고 오랬지. 맹구 장난감 엄청난 거 들고 왔다. 봐봐. 엄청난 내 소중한 장난감 곰인형 있다. 뭘? 아이 뭐야? 에이 언제적 그 곰돌이 인형이야 이거. 이거 엄청 굳은 건데. 맹구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건가? 아이 그럼. 야 요즘에는 이렇게 짜리몽땅한 인형 아무도 안 갖는다고. 자 내 인형 봐라. 이거 엄청 비싸고 엄청 좋은 거야. 자 봐봐. 자 봐봐라 이거. 실제 사람 크기랑 똑같고 이게 구체관절 인형이라고. 이거 진짜 비싼 거라고. 오 진짜 시체같이 생겼다. 그래. 우와 진짜 신기하다. 이거 나도 갖고 싶다 이거. 맹구야 이거 가질래 그러면?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나한테 줘도 되는 건가? 맹구 이런 거 비싼 거 못 받는다. 아이 자 일로 와봐. 자 짠. 오 아니 이거 이거 진짜 난 구하기 쉽거든. 우리 집 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런 거 진짜 많아 거기에. 와 공동묘지에 이렇게 많은 구체관절 인형이 있는 건가? 그래 자 이거 받아가 그럼. 자 우와 맹구 신난다. 친한 친구라 주는 거다. 아 진짜 고맙다 태태가. 아 맞다. 잠깐만 지금 몇 시지? 왜? 아이 큰일 났다. 아 우리 오늘 엄마 아빠 빨리 오는데. 야 맹구야 너 빨리 집에서 나가줘야겠다. 부모님 오면 부모님이 손님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말랬어. 알겠다 맹구. 이거 관절 인형 잘 받겠다. 그럼 간다. 에이 맹구야 잘가. 에이 문도 안 닫고 가네. 이거 뭐야. 아 맹구가 이 더러운 곰인형을 놓고 갔네. 아이 내가 준 인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원래 갖고 온 인형은 버리고 갔나 보구만. 내가 대신 버려줘야겠다. 자 요거를 촥. 후후 아유 대신 버려줘야지. 아이 뱅구 때문에 진짜. 아이 이런 쓰레기를 우리 집에 놓고 가다니. 아이 자 허쩍. 아유 여기랑 잘 어울린다 이 곰인형. 에이 나 빨리 들어가야지. 룰루룰루루.
내가 주인님한테 버림을 받다니. 저 꼬마 녀석 때문이야. 저 녀석을 죽여버릴 거야. 아 이거 진짜로 우리 딸이 토끼 인형 아니면 잠을 못 잔다고. 그래가지고 지금 밤 9시인데 지금 나 혼자 신비 아파트에 왔잖아. 아니 왜 하필 요루루는 신비 아파트에다가 토끼 인형을 두고 와가지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? 이거 또 이거 신비 만나는 거 아니냐고 이거. 아 이거 불안해 죽겠네 이거. 신비 아파트. 응? 아니 쓰레기장에 저렇게 무서운 인형이 있네. 이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? 불길한데 이거? 태태기네 집인가? 그쪽에 가서 토끼 인형을 찾아와야겠네. 이게 뭐야 이게 뭐야? 아니 신비 아파트에 왜 이렇게 여기 이상한 인형들이 이렇게 많지? 이거 불안한데 이거? 아이 설마 아니겠지. 아 어쨌든 여기가 태태기 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토끼 인형을 두고 왔다고 하니까 띵동 계세요. 빨리 나가. 오지마 오지마. 야 태태가 야 요루루 아빠야 아빠 아저씨 아저씨 요루루 아저씨 안녕하세요. 왜 겁먹어 있어? 아저씨 오면서 이상한 거 못 봤어요? 이상한 거라고? 저기 그냥 저기 신비 아파트 이상한 인형들이 똑같은 인형들이 버려져 있던데. 저 인형들이 저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. 아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복수를 한다니. 제가 저기에 있는 인형을 하나 버렸었는데 갑자기 저 인형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저희 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요. 아니 무슨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소리야. 장난해 지금. 쟤들이 뭐 나루토야? 뭐 나루토 분신술이로 하는 거야 지금? 아이 진짜라고요? 나 숨어 있을 거야. 아니 도대체 저 인형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지? 아 이거 또 신비 아파트라서 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? 아저씨! 설마? 아 신비야 이거 미안한데 말이야 오늘은 내가 아저씨가 바빠가지고 이거 요루루가 태태기네 집에 놓고 갔다는 거야. 이것만 가지고 집에 가야 돼. 나 오늘 바빠. 아 아저씨 멈춰! 어디 가려고? 아저씨 날 도와줘야 돼. 아 도대체 또 뭔데? 또 뭘 도와줘야 돼요? 아 바로 지금 저 밖에 지금 저것들 안 보여요? 저거 다 이제 악령이 된다고. 아 저거 그냥 평범해. 그냥 인형일 뿐이잖아. 시간이 조금만 1, 2분만 더 있으면 이제 악령이 된다고요. 빨리 준비해야 돼. 빨리 그러니까 도와줘요. 저 인형들이 괴물로 변한다 이런 말인가? 맞아요. 아니 도대체 이 신비 아파트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맨날 귀신이 나오고 요괴가 나오는 거야? 아, 이 신비 아파트가 사실 영력이 엄청 강한 곳이라 원한이 있는 물건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강력한 힘을 얻게 돼요. 그러니까 신비 아파트에 원한이 있는 물건이 들어오면은 괴물로 변한다 이런 말인가? 아 맞아요. 하필 근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? 나 아저씨 좀 바빠가지고. 너 신비 아파트는 네가 지키는 게 네 일이잖아. 아저씨는 회사 일이 내 일이라서 이만. 아 멈춰!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 건데? 아 아저씨 일단은 괴물들이 변신하기 전에 빨리 제가 여기 무기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이 무기들을 들어주세요. 아 이 무기들? 예. 이번에는 좀 새로운 무기들인가? 똑같은 거 같고. 이거 산다라? 돈 엄청 썼어요. 그럼 이 무기들로 저 녀석들 물리쳐주면 되는 거야? 맞아요. 빨리 가야 돼요. 그러면은 저 지금 올 때까지 오이 잠깐만 벌써 오기 시작했잖아요. 벌써 왔다. 아저씨 빨리 가요. 가자.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이거? 저 인간 녀석들을 죽여라. 집에 방에 들어오기 전에 빨리 막아야 돼. 빨리 잡아야! 이거? 야, 진짜 많다. 야, 저 문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면 안 돼, 알았어요, 아저씨가 막고 있어요. 걱정하지 마요. 오케이, 내가 들어가라. 아저씨, 공력은 크기가 클수록 더 세요. 조심하세요. 크기가 클수록 더 세다. 이 말인가? 네, 그래요. 큰일 났다. 도망가요, 뒤로 가. 달라.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애랑 다르다고. 야 얘네 너무 센 거 아님? 야 얘네 진짜 쉽게 안 죽는다. 됐다. 아 그러면은 저 위에 2층에도 있어. 2층에도. 야 이거 프레디 인형들이 진짜 많았구나.
인간 녀석들을 잡아라! 진짜 많이 와, 진짜 많아. 와, 진짜 안 죽는데? 야, 위에도 있어, 위에도! 아, 얘도! 조심해요! 내려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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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어. 저기, 저, 보스 인형을,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. 아, 보스, 큰 녀석만 잡으면 작은 녀석들은 다 없어지는데. 인간 녀석들, 감히 날 버리다니. 아니, 버렸다는데? 도대체 뭘 버렸다는 거지? 저 인형을 누가 어린아이가 버렸나봐. 그래서 원한이 있어가지고, 저렇게 큰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. 어쩌지? 일단 그래도 저 녀석을 빨리 잡아야 돼요! 인간 녀석들, 가만히 안 두겠다. 아, 받아라! 에너지 파! 아니, 인형이야. 야야 뭐 꿈쩍도 안 하는데? 아파 보이지가 않아.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좋지? 신비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요괴들이랑 차원이 다르잖아. 아 저 녀석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 거지? 그래 남자들의 소중한 부분을 건드려보자. 무기를? 그래 어떠냐 이 안되겠다 이거 머리를 통해 노려보자. 그래 헤드샷을 맞춰보자. 야 꿈쩍도 안 하는데? 신비야? 아프지도 않나 봐. 신비 이거 어떻게 좋아. 이 녀석은 제발! 우리가 알던 그런 보통 악령이 아니야. 이 녀석을 물리칠 수 없을 거야. 이 촉으로는 말이야. 어떡하지? 야 이거 신비야 이거 도대체 저 악령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안 죽는 거야. 너무 세가지고 이 촉으로 죽일 수 없을 것 같은데. 이거 아니 저렇게 된 원인을 찾아야 돼요. 이렇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? 도대체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는 거지? 에고 내가 어떻게 알아? 아 죽질 않네? 뭐야? 뭐야 어린아이가 여기 왜 있어? 뭐야? 어때 곰인형? 네 곰인형? 그게 무슨 말이야? 내 곰인형 태태기 집에 놓고 왔다. 응? 설마 저렇게 큰 곰인형이 혹시 랭구야군 저쪽에 서 있는 곰인형이 네 거니? 내 곰인형. 야 위험해 가지 마. 안돼 곰아야. 곰아 얼마나 외로웠었니 그동안. 미안해 내가. 같이 가자 곰돌아. 어? 뭐야 없어졌어. 다시 곰인형으로 돌아왔잖아. 다시 돌아왔잖아. 다시 같이 돌아가자 곰돌아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? 신비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?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? 아 제 생각으로는 저 곰인형이 꼬마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나봐요. 아 그런데 다시 꼬마가 찾아와서 다시 인형으로 변한 건가? 그렇죠. 그런 오해가 있었구나. 자기가 살아가는 물건을 잘 챙겨야 된단 말이야. 함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. 아니 맹구야. 아 이제 이 곰인형 네가 잊어먹었구나. 내 곰인형이 그 실수로 구체관절인형 그거 가져간다고 까먹고 안 들고 왔어요. 아이 그래서 이 곰인형이 많이 화가 났었나 봐. 어쨌든 그 곰인형을 잘 간직해야 된다. 알겠지? 네, 꼭 곰인형이 화낼지도 몰라 또. 잘 가 맹구야. 같이 가자 곰돌아. 아 이거 어쨌든 곰인형이 자기를 버린 줄 알고 화가 났었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인형으로 돌아간다 봐. 정말 다행이에요. 아 그리고 말이야 다시는 이런 요괴 처치 이런 거에 날 부르지 마라. 뭐 요괴가 안 나온다면 부르지 않죠. 아 맞다 나도 요루루 인형을 가지러 갔어야 됐는데. 야 토끼가 이제 너도 가자. 너도 나중에 요괴로 변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집에 가자 너도. 하이 이상한 신비 아파트 내가 이거 다시 놓는다 오나봐라. 오 지금 쫓아온다 신비가. 야 쫓아오지마. 일로와 다음에도 요괴 대체해야지. 요괴 대체하기 싫다고. 어디가 가지마.